여기는 정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리는 사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부촌이 되지 않을까. 강남, 뭐 청담동도 훨씬 뛰어넘는 부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울 도심, 여기가 종로, 종로 상권이죠.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여기가 서울의 3대 축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기업 본사들부터 해서 오피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서울의 3대 도심지인데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정중앙에 용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용산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동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용산구다라고 하면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이촌동 여기 있고 여기는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개발 구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생소한 구역입니다. 용산의 좀 부촌 이미지는 한남동이나 이촌동이나 아니면 한강로 주복들 이런 데가 좀 가지고 있고 이태원동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뭐 사는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의 특징은 뭐냐면 부채꼴 모양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요. 반포대교가 있고 한남대교가 있고 원효대교가 있고 동작대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강다리들을 여러 개를 끼고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어서 교통이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용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 미군기지가 있어요. 이게 용산의 동과 서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용산의 동쪽이 여기 있고요. 서쪽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강남구랑 서초구랑 좀 다르게 지역 간의 연계성이 좀 떨어져요. 중간에 미군기지들이 막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동쪽과 서쪽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군기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는 동쪽의 분위기와 서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다르고요. 이게 이천동에 있는 첼리스고 왕궁 맨션에서 찍은 건데 외국인이 찍었다는 서울 비무격차 사진. 사실 지금은 왕궁 맨션도 굉장히 비싸죠. 정비 사업을 할 거라서 굉장히 비싼데요. 왕궁 맨션이 한강변 유망주라서 첼리스랑 비교해서 적절한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무격차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곳이 용산구다. 정말 재벌들이 사는 데부터 고급 아파트들부터 평당 한 7, 8천 정도 하는 주복부터 굉장히 레인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개발 구역인 후암동 막 이런데 청파동도 좀 저개발 구역인데 그쪽부터 해가지고 엄청 넓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단절성을 얘기했잖아요. 용산을 이해를 하려면 이 단절성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강남하고 서초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산은 중간중간에 이런 지상철 지나다니는 데가 있고 지상철에 한번 지나가게 되면 상권이 다 죽어버리고 단절성을 띠게 되고요. 미군기지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동과 서가 완전히 단절되고 동과 서가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이동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용산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는 가깝지만 차로 이동할 때 도로 것들도 되게 좁고 옛날에 다 지어진 도로들이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남동에서 한강로 주복 쪽 가는 것보다 신사동하고 압구동 가는 게 훨씬 가까워요. 어쨌든 빈부격차뿐만 아니고 단절성이 굉장히 강해요. 단절로 인해서 단절된 동네끼리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용산은 국내 최고가 아파트들도 많고 최고 부촌이지만 단절로 인해서 저개발 지역이 굉장히 넓다.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 2024년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평균을 보면 1위가 서초구고요. 2위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용산구인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용산 같은 경우는 서초구랑은 다르게 저개발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용산구 안에는 한남동, 이태원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파동도 있고 문배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동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개발이 거의 안 된 이제 후암동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은데 저개발 구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도 3위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균일화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용산구는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사는데 좀 못 사는 데는 엄청 낙후돼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를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쨌든 용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 8천 명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뒤에서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구 중에서 송파구가 60만 명이 넘어요. 송파구의 3분의 1 수준인데 저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고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으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인구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촌동을 제외하고는 뭐 제대로 된 대단지 아파트가 없잖아요. 주택이 있거나 고급 빌라가 있거나 이런 거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직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용산구 인구 변화 대응 영국 용역이라고 해서 24년 6월 7일 날 열린 거예요. 용산구에 지금 개발들이 너무 많아요. 한남 뉴타운만 해도 4개 구역이 있고 거기만 15,000세대가 들어와요. 15,000세대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만 해도 10%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구역들이 정비 사업을 끝내게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인구 변화 대응 영구 용역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변화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콘텐츠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2040 서울 도시기 기본 계획을 했어요. 제 유튜브 메인으로도 걸어놨고요. 모두가 한 번씩은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 때 서울의 도시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 컨텐츠 안에 국제 업무지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부가 다뤄져 있는데 이거 캡처는 왜 내 눈 감은 영상을 해놨지? 이거 좀 지워야지 이렇게. 네.
용산 국정무지구, 용산 개발호재 1, 국정무지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철도 차량 정비단 해가지고 원래 이런 부지였어요. 용산역이 여기 있고요.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차를 정비하는 시설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용산 국정무지구 해가지고 대단한 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 국정무지구 프로젝트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겠다 하는데 이제서야 정말 될것 같은 분위기를 좀 가고 있어요. 용산 아이파크 몰이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빈 땅이 다 이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싹다빈 땅이 됐습니다. 이 핵심지에서 정비창을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비싼 땅에서 철도를 고치고 있는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용산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모든 지도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발입니다. 단순히 용산 근처에 근생 건물을 사서 투자하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3종 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를 종상향을 해가지고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용적률을 900%에서 1700%까지 쓸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조감도인데요. 여의도에서 바라본 용산 국정무지구 조감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조감도처럼 개발되진 않아요. 그래픽일 뿐이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총 3블록으로, 이제 D까지 하면 4블록인데 어쨌든 3블록으로 개발을 합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A구역이 있고, 짙은 파랑색으로 칠해진 B구역이 있고요. 하늘색으로 칠해진 C구역이 있습니다. C구역에는 아파트랑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 들어오고요. A구역에는 오피스가 들어오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국제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를 볼수 있는 오피스들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금융, ICT 기업을 위한 오피스, 마이스 호텔, 뭐 광역 환승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 여기 바로 용산역이니까 여기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B구역 같은 경우는 말은 거창한데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업무 시설과 뭐 스카이 브릿지가 들어온대요. C구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죠. 3,500세대랑 오피스텔 2,500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공원하고 녹지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녹지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녹지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덮개를 덮고 지화하와 지상화를 같이 추진을 하면서 토지 면적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합니다. 서울 용산 국정무지구 개발 속도 도시 개발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6일 날 나온 기사고요. 국정무지구가 완성이 되면 거대한 오피스 존이 들어올 건 확실해요. 종로 업무지구가 있고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고 강남 업무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딱 중심에 있잖아요. 연계하기가 너무 좋고 서울이 딱 중심이니까 업무지구를 만들기 여기만큼 좋은 땅이 또 없어요. 그리고 빈 땅이고 그리고 국가 땅이고 공기업 땅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까지 연결을 하고 뒤로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여기에 용산 전자상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고밀 개발이 될지 뭐 여러 가지 숙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빨리 될지, 지금 공사비에서 얼마만큼 이게 메리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숙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싸고 이런 핵심지에 있는 땅을 그냥 놀리지는 않을 거예요. 거대한 오피스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2025년에 기반 시설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밀릴 수도 있겠죠. 서울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을 좀 보면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과연 개발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GBC 같은 경우도 105층에서 55층으로 설계 변경을 했죠. GBC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이거를 10조에 사가지고 105층을 개발을 하겠다. 원래 정몽구 회장이 있을 때 105층으로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뭐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55층 건물 2개 동에 저층 4개 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용적률 800%를 부여를 했는데, 사실 여기 한전 부지는 3종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3종 주거지역에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는데 현대차에서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허가 못해줘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랑 현대차랑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사업 부지도 GBC 그 부지보다 3배가 넓어요. 용산 국정무 지구가 여기가 100층 규모의 빌딩들을 과연 지을 수 있을까? 공사비 상승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지을 수 있을까? 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900% 수준의 구획이 14개고 1700% 수준의 구획이 4개입니다 과연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이익이 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죠. 서울시에서 어쨌든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정비 다 해놨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작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오피스 공급과 수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게 50만 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땅인데요. 용산 국정무지구는 세계 사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다가 오피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과연 이 수요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IFC 같은 경우도 13년 기사인데 랜드마크 천덕꾸러기로 해가지고 공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당시에 여의도 건물 3분의 1이 공실 현실화, 이거 옛날 기사긴 한데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피스를 잔뜩 지어서 오피스 공급만 늘리는 것인지, 서울시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피스에다가 무엇을
오피스를 유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서울시 계획이 아직 없거든요. 오피스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부다비 사진인데, 아부다비 오피스 수요는 국내 경기가 좋아야 하거나 확장 국면이 있거나 또는 해외 수요가 있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지 오피스 수요가 높아지거든요. 계속해서 해외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또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홍콩이 옛날에 제조업이 아무것도 없고 했을 때 금융 중심지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세금 때문이었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최근 유럽 미국 부자들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돈 싸들고 아부다비로 몰려가고 있단 말이죠. 아부다비가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상속 증여세 아예 없어요. 소득세도 굉장히 낮고요. 투자 받기도 굉장히 좋고,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도 정말 없다라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과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아부다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해외 수요가 창출이 돼야 이런 대형 오피스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과연 한국은 해외 수요를 창출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치안 좋고 인재들 많고 사람들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공항도 굉장히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해외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분명한 타겟 설정이라고, 타겟 설정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국정무지구 오피스 시설을 만들게 되면 GBC의 3배 면적의 토지에다가 900% 1700%의 용적률을 주고 굉장히 과밀 개발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과연 누가 어떤 컨텐츠로 여기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아직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피스만 잔뜩 지어놓으면 자동으로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2020년 총선 당시에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던 이준석 이런 얘기를 했죠. 창동 차량기지에 뭘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럴 거면 애플 본사를 데려온다고 하지 그러냐. 서울대 병원을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 뭐 메디컬 클러스터로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서울대에서 왜 거기다가 하겠어요. 창동에다가. 뻥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 후보가. 근데 실제 창동 기지에 그런 거 유치 못했죠. 실제로. 무언가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국제 업무 지구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짓게 되면 민간 건설업체는 굉장히 호황을 좀 누릴 거고, 그것 때문에 창출되는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반짝 경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하드웨어를 늘려 놓고 나면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울 거냐, 채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런 국정무지구를 세우게 되면 여의도, 중국, 강남의 대형 오피스의 수요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를 하게 되면 결국 국내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잖아요. 용산 국정무지구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단순히 오피스를 거대하게 짓고 건물 멋지게 짓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잘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문제점 4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임대아파트 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3500세대에다가 오피스텔 2500세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3500세대 중에서 임대가구가 875세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가 평형대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좋은 부지에다가 그렇게까지 임대가구를 넣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셜 믹스라든가 사회적 분배 이런 것보다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산 정비창 100% 공공주택 공급 해가지고 9월 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00% 공급주택을 어떻게 공급을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잔뜩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인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 업무지구는 철저하게 도시 기능과 효율을 고려해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계획에는 23개 건물 중에서 9개의 건물이 임대아파트였다라고 해요. 그건 당연히 철폐가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게 부자들의 시점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이거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따라서 서울이라는 도시 지형이 달라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만 세대 정도 임대주택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옳은 개발인지. 임대주택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소셜 믹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하는 건 또 아니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봐야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토양 오염 이슈도 있습니다. 네, 토양 오염 이슈도 있고요. 용산 국정무지구 불소 기준치 초과 오염 뭐 요령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원인 검토 요청을 했고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도 기준치 초과가 나왔고, 환경 영향 평가 정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빠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에서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 개발 터파보니 6.25 불발탄이 나왔대요. 6.25 불발탄. 와, 한국 전쟁 불발탄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레일 작년까지 폭탄 22개를 제거했다라고 하고요. 6.25 당시에 묻힌 포탄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나오고 있나봐요. 저도 이번에 이거 찾아보면 처음 알았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부족한 한강 연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국정무지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국정무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데가 한강이거든요. 조감도에서 보듯이 업무지구랑 용산이 한강로. 말 그대로 이 한강로가 한강을 뜻하는 건데, 한강과의 연계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한강은 서울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좋은 자원이 없단 말이죠. 공원으로 꾸미기도 좋고, 시민들이 뭔가 쉬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계획안을 내놓을 때, 덮개로 덮어가지고 구릉지를 올라간 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로 갈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서부 이촌동 일대 아파트들이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병풍처럼 앞에 있거든요. 업무지구가 있으면 서부 이촌동이 막고 있어요, 한강을. 원래는 서부 이촌동도 같이 개발되기로 돼 있었는데, 서부 이촌동에 사시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안 맞았게 돼 충돌로 무산이 됐어요. 아파트들이 함께 끼면 이권 다툼이 생기게 되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게 돼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협화음 때문에 서부 이촌동은 개발에서 빼버렸습니다. 서부 이촌동은 개발의 혜택은 누리겠지만 직접적으로 개발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국정무지가 있으면 이게 병풍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한강 공원과의 연계성의 개발을 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용산 개발 호재. 두 번째로는 용산 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업무지구를 볼 때. 테헤란과 업무지구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잖아요. 역삼역, 선릉역, 대규모 빌딩들도 굉장히 많고, 2호선 지나다니고 있고, 도로도 굉장히 넓고, 업무지구로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이 살기에는 안 좋기 때문에 선릉과 역삼 쪽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녹지가 없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정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용산 국정무지구, 용산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한강하고 연계 개발이 되면 민족공원이 같이 세워지고, 여기 용산역에서 여기까지 연계, 여기서 연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산 연계 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숲 면적의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숲의 7배, 8배 정도면 엄청나게 넓은 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용산공원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맨날 예찬한 남산공원 올라가서 운동하기 너무나 좋은데, 이 연계가 되면 엄청난 메리트예요. 사실 주거지로서도 엄청난 메리트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고급 주거지가 들어설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변의 근생상권 발달을 촉진시킬 거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민족공원이라는 존재가 용산을 이해할 때 국제 업무지구보다 주거지로서는 더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 면적이 약 250만 제곱미터고, 주변 지역까지 하면 895만 제곱미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굉장히 큰 계획인데요. 2005년부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계획이 자꾸 바뀌어서 삽도 못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용산공원 개발은 실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느리지만 계속 진행은 될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는 절반 이상은 오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용산공원 이렇게 생겼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랑 비슷한 세계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안을 단순히 공원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 공연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개발할지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 메리트가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만큼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입지가 너무 좋아요. 반포에서도 길 하나 건너오면 바로 있고, 여기서도 바로 있고, 그리고 여기 한남 뉴타운 부터 해가지고 이쪽에서 넘어오기 너무 편하고, 입지가 일단 굉장히 좋고 교통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남산의 존재랑 연결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근생 상업지와의 연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이 아마 다 개장을 하고 나면 지형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래픽인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해요. 당연히 남산 경관지구니까 뭐 서울타워 바라다 보일 거, 남산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겠죠. 현재는 용산 가족 공원이 오픈이 돼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요.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남을 예정이고요. 제일 아래쪽에 장교숙소 5단지, 여기는 현재 용산공원 일부로 개장이 지금 돼 있어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를 먼저 빨리 해가지고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빨리 오픈을 하면 파크사이드 서울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향후에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산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용산 프롬나드, 문화공원, 미디어광장, 용산역 광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각종 문화시설들을 채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벤트들이 많은 그런 길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 녹지 vs 주거. 여기를 다 녹지로 개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핵심지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림픽공원도 있고 서울숲도 있고 한강공원도 많고 석촌호수도 있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많은데 여기를 왜 모두 다 공원으로 개발을 하냐, 이 노른자 땅에다가 서울 도심에 주거지가 부족한데 주거지 공급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용산공원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비판을 또 비판하죠. 여기 주거지 안 돼라고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주거지가 좀 들어선다고 뭐가 어때서 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원은 개발이 될 겁니다.
오염물질 이슈가 있어요, 용산공원은. 왜? 미군이 썼던 곳이라서 아직도 여기 들어가 보면 미군들이 쓰면 당연히 군용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거기에 각종 군용 물품들이 땅속에 막 묻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걸다 정화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다. 개발은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은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개발 호재 세 번째, 각종 개발이 가능한 부지.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용사 전자 상가가 있잖아요. 이거랑 산업적인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 상가가 지금 완전 망했잖아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국정무주기랑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전자 상가 일대를 용적률 최대 1000% 이상을 주고 30층 이상 복합 건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인공지능, AI, 정보통신 기능을 강화하는 ICT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실률도 너무 높아요. 현재 낮은 상가 12, 13동은요, 공실률이 91%에 달한대요. 그럼 사실은 유령도시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여기도 다시 개발을 해야죠. 이거를 국정무지구 개발과 함께 같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공실률이 높은 곳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새롭게 도시 정비를 하고 국정무지구랑 연결성이 높을 거다. 용산 전자상가의 개발의 향방은 국정무지구 그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영이 가지고 있는 아세아 부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개발 가능한 부지로 있죠. 용산은 이런 땅이 굉장히 많아요. 한강하고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데, 여기 단점은 지상철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지하화가 되면 더 좋은 땅이 될것 같은데 당장은 안될것 같고요. 여기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보는 뷰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막히게 돼요. 요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최고층도 36층 이하로 건축이 되게 됩니다. 999세대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현주택에서 서울 용산구 아세아파트 부지를 두고 서울시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 서울시한테 용적률 상향해주세요라고 부영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 앞에 한남근린공원 부지인데요. 여기도 원래 부영 땅이었어요. 서울시랑 부영이랑 소송을 해서 부영이 패소를 해서 서울에 근린공원 부지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나인원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이 앞에다가 공원까지 만들어지면 너무 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이 앞에 보면요, 버스 정류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경기도로 가는 버스들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공원 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한남동에 물론 이쪽에 남산공원이 있지만 한남동 여기에 작은 공원들이 없거든요. 요렇게 근린공원을 만들면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가 3구역이 개발이 되고, 이쪽에 순천향병원 쪽 상권이잖아요. 이쪽에 작은 회사들도 많고 병원도 있고, 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아마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엔사 부지죠. 여기에 군사시설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나간 다음에 이 땅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부지에 파크사이 서울 같은 또 고급 아파트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분양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양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파크사이드 서울 조감도인데요. 호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라고 해요. 용적률이 600%.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아마도 이렇게까지 쾌적한 환경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58%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있잖아요. 한강로 주복에 있는 해링턴 스퀘어 가보면 해링턴 스퀘어도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800%인가 70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해링턴 스퀘어도 가보면 좀 답답해요. 용적률이 너무 높으니까 앞 건물하고도 많이 마주보고 있고, 단지에 나가면 촘촘하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지어질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무려 11조에 달하고요. 파크사이 서울은 아마도 고급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서 분양가격도 굉장히 비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7년에 준공 예정이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따봉 표시 그래서 진짜 이거 좋아요 표시죠. 이게 좋아요처럼 돼 있어요. 이게 사업지가 수성부 부지인데요. 여기 수성부 부지가 땅이 되게 좋아. 가보면 땅이 진짜 좋습니다. 땅이 좀 여기 1종이고 2종이고 여기는 또 2종이고 여기 3종이고 막 섞여 있는데요. 수성부 부지는 고급 주거 단지가 될 확률이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 여기는 고급 주거가 아니면 살아남기 좀 힘들지 않을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반포대교 바로 앞이고 걸어서 잠수교 갈수 있고 바로 위에 파크사이 서울이고 용산 민주공원하고 바로 맞닿아 있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지어진 아페르 한강인데요. 고급 빌라 26세대예요. 명칭은 아파트인데 29세대 이하의 고급 빌라인 거죠. 대지가 893평이에요. 대지가 너무 작아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하고 싶은데, 79평부터 114평까지 있는 대형 평형대만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결국 이런 고급 주거 단지가 아니면 이런 땅에다가 개발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재개발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뭐 수성부 부지든 어디든 개발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고급 주거지와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몇천 세대 아파트들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타입의 주거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고급 빌라들 플러스 파크사이드 서울 같은 주복 플러스 나인원 한다면 덜 같은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있고 주택단지들도 있고 저개발 지역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핵심지에 이렇게 빈 땅들이 없어요. 그게 용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빈 땅들이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의 지형도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산 캠프킴 부지인데요. 이런 땅들이 많은 게 용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얏트 호텔 바로 옆에 이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이 주차장 부지도 부영이 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다른 시행사가 사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샀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PF가 빠그라지면서 부영에서 인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대체재가 없어요. 이 뒤에가 남산이고요. 호텔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미쳤습니다. 진짜 뷰가 엄청나게 좋아요. 서울이 그냥 내려다보이는 뷰거든요. 산에서 내려다보는 뷰니까. 여기는 정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리는 사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태원동을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정말 멋지게 지어지면 이태원동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 중에 일부가 일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태원동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는 300억 이상 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택에다가만. 호화주택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체 수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부촌이 되지 않을까. 강남, 뭐 청담동도 훨씬 뛰어넘는 부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 용산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용산 개발은 남산 경관지구라고 해가지고 남산의 경관을 해치면 안 돼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반포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때 반포에서 남산이 보이니까 니들도 아파트를 지을 때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지어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남산 주변의 경관지구는 최초 결정이 1972년에 된 거예요. 남산이라고 하는 게 경관을 바라보는 건 서울시민 전체 재산이니까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지 못하게끔 규제들을 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축 기준의 발달과 선택지를 줘서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규제들에 대한 완화 요구가 있고요. 남산 주변에 12m, 20m 이하로 해라라고 했는데 20, 28, 31, 36, 40m 이하 등으로 고도 지구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5월에 남산에 대한 고도 제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론상으로는 45m까지 올릴 수 있게 가능하게 됐고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풀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20m 이하로 지어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즘에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게 층고들도 높아져가지고 20m 이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45m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생기는 거죠. 규제들이 좀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도 제한 완화 변경, 예, 기존 거고요.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거는 궁금하신 분은 이거 멈춰놓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호재는 교통 호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용산을 지나는 노선들이고요. 네, 요거는 경의중앙선이고, 이건 4호선이고, 요거는 이제 1호선이고, 요건 6호선입니다. 개통 예정 노선으로는 GTX B 노선이 있어요. 송도부터 부천, 용산,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 별내, 마석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B 노선이 없어도 지금도 용산역이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좋은데 신분당선하고 BTS B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완전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네, 요거 보면요. 신분당선이 넘어오면서 동빙고역 하고 국립박물관역이 신설이 되고요. 국립박물관역에서 내리거나 동빙고역에서 내리면 둘 다 내리자마자 용산민주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동빙고역은 여기 한남뉴타운 5구역 쪽하고 붙어있을 겁니다. 이게 신설이 되고 용산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2006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분당선은 결국 강남 주요 지역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이게 되고 용산하고 연계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완전 요충지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개발호재 6는 지화 사업인데요. 올 초에 국토부에서 교통 분야 3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 연말 선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용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상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국정무지구를 개발을 하려면 일부를 지하를 하지 않으면 이 개발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용산이 먼저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모든 지상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신동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이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앞에를 다 지화 뭐 될 거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보다는 뭐 용산역 그쪽이 먼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철이 지나다니게 되면 얘 진짜 살기 안 좋아. 소음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한번 용산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기 이제 용산 국정무지구 개발이 되고 여기도 복합 개발이 되면서 여기를 덮개로 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변북로도 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밑에다가 파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 뭐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 개발 호재 7번째 정비사업. 정비사업을 좀 보면요. 한남 3구역, 2구역, 뭐 5구역, 4구역 다 합치면 만 몇천 세대가 되죠. 만 몇천 세대가 들어올 때 인구가 늘어날 거고 이 주변 상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가장 파급력이 큰 데는 3구역, 3구역. 3구역이 성공을 해야 여기에 사업 속도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3구역이 세대 수도 가장 많고 가장 조합원들도 많고 한남 대교랑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고급화는 3구역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관리 처분 인가 받은 거 보면 85% 이상이었나요? 이게 다 40평대 이하예요. 대형 평형대 거의 없습니다. 3구역에 언론에서 여기가 나인원을 뛰어넘는 거위를 뛰어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니즈가 달라요. 근데 3구역이 개발이 되면 생활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서 한남 오거리 쪽의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서 3구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한남동 전체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동쪽 같은 경우는 한남 재정비 구역을 통해서 중상층 또는 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거고 하이엔드 지향하는 뭐 파크사이드 서울이나 나인원 뭐 더힐 여긴 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태원동은 엄사벽 동네니까 여기 언급할 필요가 없죠.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 6,006세대가 들어서고요. 190개가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지금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6,000세대 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선택해주면 현대백화점도 넣는 걸 고려해볼게 했다가 현대백화점 때문에 현대건설 찍은 사람도 있는데 조합원 중에 지금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발을 빼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또 하나의 복병은 공사비, 공사비. 처음에 3구역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선택을 했을 때 평당 공사비를 어느 정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사비 인상이 엄청나게 큰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현대건설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둔촌중앙도 그랬고 대조 1구역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싸웠죠. 다행히 용도 지역이 3종으로 바뀌면서 사업성 개선이 돼 세대수 늘어나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마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좀 있을 거다. 아마 이 3구역 조합원들도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평당 공사비만 500, 600 이렇게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900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지금 다이 정도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아마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고 현대백화점이 좌절된 거는 뉴타운 3구역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8 프로젝트 한남 2구역인데요. 뭐 조감도만 보면 무슨 미래도시야. 사실 이렇게 지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118 프로젝트인데요. 118이 뭐냐? 118m까지 올리게끔 내가 서울시 설득할게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 뻥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평당 공사비 770만 원을 약속을 했고요.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게다가 고도 제한을 풀고 118m를 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118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역시 서울시에서 불허 결정이 났고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하는 말은 사실 대부분 과장에 불과하다. 이거 믿고 투자하면 큰일 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압구정 재건축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세요. 이것도 지금 당장 사업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지어집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너무나 롱텀이다, 그거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될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희망고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촌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재정비, 리모델링,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를 제외하고 전부 구축이에요. 왕국 맨션 여기 가보면 진짜 이거는 재건축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낡았어요. 이촌동에는요. 재건축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이 중이고요. 현대맨션 리모델링을 르엘 이촌이 가장 빠르긴 한데 여기도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담 르엘도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비 때문에 싸우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 한강 맨션 68층 시도했다가 무산됐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68층을 지으려면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는 뻥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70층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안될 거예요. 50층을 넘기는 순간 건축비가 30% 40%가 뛰는데 어떤 정신 나간 조합원이 70층을 짓겠다고 건축비를 40%를 더 줍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아파트 가격이 압도적으로 비싸야 되거든요. 딴 데보다. 근데 그거 70층 지었다고 주변 단지들보다 40%가 비쌀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70층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다 뻥이고 마케팅에 불과한 거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아는 최근에 49층으로 얘기를 했죠. 49층에 딱 맞춘 이유가 있는 거죠. 49층까지 딱 지어야 50층을 지었을 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49층에 딱 맞추는 거죠.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1840세대로 신통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신동아 아파트는 이촌동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촌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 이촌동의 고급화되는데 가장 에러가 뭐냐? 이 지상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고급화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촌동이 살기 좋고 용산 민족공원 호재도 있고 그거 다 알겠는데 지상철이 지나다니면 부자들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이 지상철이 있으면 이 도로 뚫기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되게 난제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걸어서 여기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촌동에 있는 이 지상철 지하화하는 거는 이촌동 주민들의 염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촌동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개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촌동은 원래 전통 부촌이었고 원래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또 개발이 됐냐에 따라서 또 지형도가 바뀔 거다. 어쨌든 오늘 용산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학자들 중에서 두 파가 있다라고 해요. 한 파는 이제 용산파라고 합니다. 용산이 뭐 20년, 30년 후에 서울의 결국 중심이 될 거다. 또한 파는 동진파라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동쪽으로 중심지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파가 있다라고 해요. 용산이 어떤 중심이긴 한데 서울에서 가장 핵심 업무지구로 하면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잖아요.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루면 용산이 딱 중앙에 있고 국제 업무지구가 만약에 잘 정착을 하고 민족공원은 거의 뭐100% 확실하게 10년, 뭐 15년 안에는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족공원이 자리를 잡고 고급 주거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아페르 한강도 최근에 준공이 됐고 파크사이드 서울도 들어서고 있고 나인원 한남하고 더이는 원래 있었고 UMBG는 원래 부촌이었고 이태원동 이제 주거 부촌 단지들 그런 것들과 용산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저개발 지역이 광범위하게 재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부의 지형도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한 10년, 15년을 봤을 때 서울 안에서 어디가 더 중심축으로 이동할 거냐고 보면 한강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초 강남 안에서도 한강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이동을 할 거냐라고 보면 용산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2시간 동안 실장 떠들다 보니까 제가 빼먹지 않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